안녕하십니까. 주성갑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2002년도에 와가지고 17년 동안 쭉 기자만 해왔습니다. 글만 썼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 시대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유튜브 방송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가지고 쭉 이제부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는데, 그냥 편안하게 북한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뭐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일성대 외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탈북해서 2002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 과정에 중국과 북한에서 한 6개 감옥을 전전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한창 할때 그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부터 기자를 했고, 기자는 동아일보에서 제가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이런 것들 거치면서 현재는 콘텐츠 기획 본부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북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너무 반쪽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을 팩트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온갖 이념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북한이 너무 아름다운 것,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사람 못살 것, 이런 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제부 기자만 한 14년 동안 했고요. 미국 대선도 한네 번을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14년 동안 국제사회의 수많은 일들, 그리고 국제사회 많은 나라들을 지켜봤는데, 북한만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냐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떠올리실 때 수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박이라는 과일 또는 뭐 채소이기도 하죠. 수박은 겉은 파랗고 단단한 껍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보면 안에는 빨갛고 부드러운 속살이 가득하고 씨도 있고 물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얘기할 때 수박하면 겉은 파랗고 단단한 껍질에 안에는 빨갛고 맛있는 그런 속이 가득 차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쪽만 얘기한다는 거죠. 평양에 많이 가봤다는 사람들, 그들은 뭐 평양의 멋진 거리 모습도 보여주고 북한은 이런 사회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뭐 이런 얘기도 한다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란 사회는 외부인은 절대 속살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속살을 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갈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고, 또 그들은 북한 주민들하고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얘기는 할수 있는데, 얘기하면 그들은 물론 아뭐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서 내가 참 괴롭다, 뭐 이런 얘기는 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배우로 변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북한을 얘기할 때 인권 유린, 가난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빨간 속살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파랗고 단단한 껍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박이란 과일처럼 겉과 속이 다른 북한의 생생한 속살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혁명 말하고, 또 당과 수령의 사랑과 배려, 은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 때, 우리는 외국인들을 위한 문답집 이런 것들을 뭐 500문제인가 800문제인가 있는 것을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거기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코스로 가는 것이 바로 만수대 동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수대 동상이죠. 보니까 이 화면에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수대 동상에 들어가서 인사를 시키는 코스부터 시작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건가 봅니다. 만수대 동상 높이는 얼마인가? 이게 참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평양시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정답은 절대 뭐 23m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 만수대 동상 높이는 23m입니다. 이게 단상의 높이가 3m고 동상의 높이가 20m 돼가지고 23m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23m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대의 위대한 수령님 동상의 높이는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의 높이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실제 평양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처음 가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통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은 평양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인도 다 외부인입니다. 오히려 적대 국가의 더 원수의 국가에서 온 더 외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진실을 안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물어봐도 똑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는 충성심이 높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북한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멘트를 따가지고 평양 사람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을 왜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북한을 왜곡한다고 하지만은 또 부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박은 파랗고 단단한 과일이다. 이거는 엄청난 왜곡입니다. 예, 그리고 수박은 빨갛고 부드러운 과일이다 해도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사실이지만은 한쪽만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왜곡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도 역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 또 북한 주민들하고 만난다면 그들이 언제 관광용 인민으로 변하는지 또 언제 취재용 인민으로 변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외부 사람들이 평양에 가면 꼭 참관시키는 코스가 있죠. 바로 이렇게 이게 여명거리입니다. 이런 훌륭한 거리들을 북한에서는 외부인들한테 관광을 시킵니다. 그러면 외신 기자들이나 한국 기자들이 또 일부 지정된 방에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정답을 하지만은 또 정답을 안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보통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직업은 평양 승강기 공장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이것을 판단하는 눈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양시 승강기 공장 노동자가 맞을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승강기 공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1달러도 안 됩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노동자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살 수 있냐?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부업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국가적 공식적인 직함은 노동자지만은 시장에 나가서 딴 걸로 번다는 거죠. 평양에서 현재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냥 보통으로 먹고 살려면 약 200달러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를 해서 200달러를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제일 흔하게는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할 수도 있죠. 그의 부인이 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나가서 뭐 배달을 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 없으면 하다못해 나가서 자기 인력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가령 석탄을 1톤을 한 개층 올린다. 그럼 5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시장에 가게 되면 인력 시장이 형성돼 있죠. 거기 가서 사람을 몇 명 불러다 써가지고 석탄을 10층까지 올려달라. 그럼 5,000원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양 승강기 공장 노동자일까? 아니면 자기 배달을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여명거리와 함께 또 한 번 외국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는 코스가 바로 또 이렇게 미래 과학자 거리입니다. 2015년 12월에 준공한 건데 멋있죠? 여기 보면 한국 서울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외부인들은 가서 사진 찍어 오고 거기 사람들 인터뷰해 가지고 오지만은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속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또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땀과 숨결이 느껴지는 생생한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은 이념의 소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뭐 주로 태극기 부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을 북괴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북괴라는 것은 북한 괴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누구의 괴뢰입니까? 북한이 중국의 괴뢰입니까? 러시아의 괴뢰입니까? 저는 차라리 북한이 누구의 괴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살지 않습니다. 전혀 중국 말도 러시아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철진한 북괴의 프레임으로 북한을 보다 보면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공산주의를 가르쳐서 빨갱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는 빨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체제가 붕괴해가지고 시장경제로 간 구소련이나 동유럽 같은 그런 뭐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시장경제로 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뭐 중국이나 베트남하고도 다릅니다. 북한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려면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면서 구호를 외쳐가지고 사회주의를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독재 사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봉건사회입니다. 그래서 봉건사회의 증거는 많습니다. 봉건사회에 북한은 아직도 세습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세습이 남아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이 농민이 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가도 국가가 직장을 딱 배치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농촌에 보냅니다. 농촌 학교 교원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간부의 자식은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아버지가 밀어주면 또 간부가 됩니다. 이런 세습제라는 점에서 북한은 봉건사회적 요소가 다분히 남아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90년대 중반에 선군정치하면서 그 선군정치가 뭐입니까? 그냥 군사독재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적 요소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예제 사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사가 없이 그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노예제 사회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재, 사회주의, 군국주의, 그리고 봉건제, 노예제, 그리고 요즘에는 시장경제까지 도입돼서 시장경제적 요소까지 합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짬뽕된 사회, 그리고 이러한 진화들이, 북한의 변화들이 세계하고 고립된 속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화는 제가 갈라파고스식 진화라고 명칭해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 평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썩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 그러면 뭐 적극 구독 그리고 추천 이런 것들을 적극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